오늘 제가 인생 네컷에 오늘 제가 인생 네컷에 왔는데 프레임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번 찍어볼까. 제 프레임은 제가 찍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한번 찍어보려고. 여기 처음 온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되나? 지폐 교환기? 아, 지폐를 교환해서 해야 되는 건가? 제가 평소에 이런 걸잘안 찍어서. 아, 무지개 토끼도 있네. 튤립 한번 가져가 볼까? 튤립. 튤립 한번 가져가서 찍어볼게요. 아우, 여기도 거울이 또 이렇게 있네. 아, 네. 아, 이렇게 이런 문을 열고 들어가네요. 되게 아기자기하다. 오, 인생 네 컷. 이거를 화면 터치. 오. 어떻게 하는 거야? 소방 네컷 여기 있다. 와, 소방 네컷이 있네, 여기. 아, 이렇게 고르는 거야?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네. 프레임을, 이걸 골라보자. 이거 볼까?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걸? 카드가 돼.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음에 드는 이펙트를 하라고? 이게 뭐지? 외모책? 외모책이 뭐야? 뭐지? 이게 뭐지? 아, 촬영하는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촬영하네. 뭐야? 내가 뛰고 있네? 뭐, 찍어보는 건가? 뭐야? 언제 찍어? 렌즈 바라보라고? 아, 이게 찍인 거야? 아, 이렇게 제가 앞에서 춤을 추네요. 아. 뭐야? 뭐야? 어쩌라는 거야? 이게 뭐야? 여기 봐요. 막 내가 뭘 해, 막. 봐봐요. 어머, 아우, 나못 보겠다, 이거. 나 카메라 놓다가 잘못 찍었어. 뭐야? 아, 재촬영이 가능하네. 일단 재촬영 한번 더 해. 아, 튤립. 튤립을 한번 써봐야지. 튤립. 뭐야, 찍은 거야? 뭐야? 이거 뭐 언제 찍히는지 모르겠네. 쉽지가 않은데? 아, 됐어, 됐어. 아, 원하는 사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일단 튤립. 아,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네. 처음에는 저거니까.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튤립. 네 번째는 V? 그래, V로 하자. 그다음에 다음. 이게 뭐야? 필터? 그냥 원본으로 가지 뭐. 이게 뭐지? QR 코드? 뭐 굳이 뭐 QR 코드 해야 되나? 그냥 가지 뭐. 정립? 정립 안 해도 돼. 출력 이제 되네. 와. 자, 사진이 나왔어요. 진짜 웃긴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나? 나나가지라고 두 개가 나오나? 이렇게 나나가지라고 두 개가 나오나 보다. 야, 사진이. 튤립은 좀 갖다 놓고.
야, 인생 레코드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 인생 레코드 이렇게 소방청 캠페인 오늘 이렇게 찍어봤는데, 보이세요? 네. 아, 너무 적응이 안 되는데. 하여튼, 찍어봤어요. 재밌네요. 소방청 캠페인이라서 전액 아마 다 기부가 될 거예요. 뭐 화재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 다 모든 분들한테 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하여튼, 오늘 재밌었어요. 좀 뭔가 민망해서 약간 즐거웠습니다. 아, 지금 혼자 좀 민망해서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어쨌든 재밌었어요. 아, 이런 거군요. 인생 내 것이. 하여튼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